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왔는데요. 영국의 매거진 NME가 오버워치 게임들의 다룬 킬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가장 먼저 PvE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 켈러는 원래 오버워치 2가 출시될 때 PvP와 PvE를 함께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출시 몇 달 전에 PvP를 먼저 출시한 후 PvE를 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PvE의 개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오버워치 2 PvE 모드를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콘텐츠 출시 방식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밸런스 패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버워치 2 출시 이후 1시즌 때 시즌당 한 번의 대규모 밸런스 패치는 밸런스를 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패치를 조금 더 자주 하겠다는 의미겠죠. 오버워치와 같은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밸런스 패치는 두더지 게임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패치를 통해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한쪽에서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현재 로드오그가 그런 위치에 있으며 다른 영웅들의 패치로 인해 체력이 많으면서도 원콤을 낼 수 있는 로드오그가 결국 오버워치2의 사기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로드오그 리메이크를 통해 너프가 너무 심해서 아무도 안 쓰거나 트롤픽으로 취급되지 않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론 켈러는 2023년에는 이번에 출시된 올림포스 난투와 같은 신규 모드들이 계속해서 출시될 예정이며 시즌3에는 모두가 열광할 만한 신화 스킨이 준비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신규 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요. 블리자드는 현재 지원가 쪽에 집중하고 있으며 블리자드가 출시할 다음 주 영웅은 지원가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킬러 유저들에겐 희소식이죠. 추가적으로 2023년에는 많은 신규 전장들도 출시될 예정이고 시즌3부터 적용될 보상 및 진척도 시스템에 관한 피드백도 열심히 처리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론 켈러의 간단한 인터뷰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나름 알찬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PvE는 올해 말이라고 하였으니 오버워치 2 월드컵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요. 로드오그는 또 어떻게 리메이크 될지, 신규 영웅 킬러 2명은 또 누구일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신규 영웅 후보 29명을 총정리한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놀러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뜨다면 뜨다였으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보.